마리오네꼬. 예. 마리오는 작은 섬에서 새끼와 함께 살고 있는 아름다운 코끼리 거북이지. 어느 날 사람들이 식량으로서의 거북이들을 잡기 위해 배에서 내렸어. 마리오는 도망치려고 애썼지만 잡히고 말았지. 코끼리 거북들은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움직여서 도망치질 못했어. 그녀는 자신의 새끼한테 외쳤지. 뛰어가서 숨어 엄마를 기다려, 아가 꼭 돌아올게. 그날 많은 코끼리 거북들이 잡혔고 배로 옮겨졌어. 한 마리 한 마리씩 그들은 죽여져서 잡아먹혔지. 그 여정이 끝나고 마리오는 아직 살아있는 유일한 코끼리 거북이지. 그녀는 한 가족의 어린 딸을 위해 애완동물로 팔려갔어. 그 소녀는 마리오는 사랑했지만 마리오는 하여금 집에 두고 자신의 새끼를 잊게 할 만큼 충분하진 않았어. 마리오는 종종 꿈에서 자신의 새끼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듣고 그녀는 혼잣말을 했어. 나는 아기한테 돌아가면 해. 내 아기를 다시 봐야 해. 매일같이 그녀는 도망칠 생각을 했지. 몇 년 지나도 그녀는 성공하지 못했어.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성공을 했어. 그녀는 그 가족의 집 가까이 있는 해변까지 기어갔어.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코끼리 거북은 수영을 하지 못해 마리오는 돌아서서 바다 넘어 그녀의 집 쪽을 보다 더 잘 보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갔어. 나는 더 높이 가야 해, 조금 더 높이.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계속 기고 또 기었어. 그녀는 매우 지쳐 눈을 감고 말았어. 그녀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. 그녀의 집이 바다 너머로 나타나고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이 집을 향해 기어갔지. 그녀의 새끼는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어. 다음날 소녀는 마리오니 그녀의 집 근처에 작은 언덕 위에서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어. 마리오는 몰랐지만 마리오는 자기 동 중에서 마지막 남은 코끼리 거북이었어. 20분마다 세계 어딘가에서 한 종의 동물이 인간들 때문에 영원히 지구를 떠나고 있어. 모든 동물들이 사라진 후에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? 대답은 절대 아니요라고 해야 해. 모든 동물들이 사라진 후에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? 대답은 절대 아니요라고 해야 해.